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의 큰 개념을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잡았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이 하나를 이룰 때 그때 정말로 큰 힘도 나고 국민 전체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을 폐쇄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직장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일로 전직을 하려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 제가 보고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예, 이제 내년이면은 그 정부들이 끝날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정말로 그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에는 정말로 좌절하고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좌절하면 변절합니다. 근데 좌절하지 않고 면면이 깨어있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출마했는데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자만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왜 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청 광장 이 마당에서 강당에서 행사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노무현 재단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창덕궁 바로 옆에 비원 옆에다가 땅을 500평이나 샀습니다. 그 땅에다가 이런 강당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단체들한테도 다른 시민단체들한테도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도록 큰 강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3층의 옥상에는 창덕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이 카페를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주 멋지게 창덕궁과 잘 어우러지게 그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8년도부터는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그 집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은 이름을 있으면은 저희 재단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이름도 잘 짓고 모양도 아주 품위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